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3월 25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뭐 여기 완전 여름이에요. 갑자기 오늘 낮에 좀 말 타고 좀 한 바퀴 쏙 달리고 왔는데 얼굴이 아주 새까맣게 새빨갛게 지금 익었습니다. 오늘 잠깐 낮에 말 타고 온다고 또 술 먹고 알코올 기운에 예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오늘 말을 타갖고 이게 선글라스를 꼈는데도 여기 보면은 여기 선글라스 낀 자국만 이렇게 되고 아래가 좀 더 익었어요. 제가 좀 얼굴이 좀 피부가 좀 약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좀 말 타느라고 좀 익었습니다. 컨디션 좀 조절 좀 하느라고 오늘 제 아들내미 비니미니 타고 제주 그 승마장 오름이 있어요. 오름 신나게 달리고 왔습니다. 샤워 한번 싹 하고 지금 녹화 들어오는 건데요. 자, 이제 3월 월말 경마입니다. 3월 월말 경마. 이제 3월도 다 갔는데요. 날짜가 진짜 빨리 갑니다. 나이 먹는 거는 싫은데. 아무튼, 최근에 뭐, 코로나가 너무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 코로나 안 걸리게 경마장 가실 때 꼭 마스크들 챙겨 갖고 가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승부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 357, 부산 경마 2468.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5경주, 7경주, 부산은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바람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뭐 다른 경기도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특히 요 제주 7경주 있습니다. 제주 7경주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요 제주 7경주는 뭔가 좀 사연이 있고 사연을 만드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여기 방송상 그런 저런 얘기를 자세하게는 못 드려도 5번마 서부강자라는 마필이 올대가리가 팔리는데 요거 좀 이따가 제가 7경주 예상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배당으로 한방 요거는 이런 저런 사연이 좀 있는 경주다 요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경주도 오늘 상당히 좀 자신 있습니다. 오늘 뭐 지금 컨디션도 좋고 기분도 좋고 자 이번 주 연말 3월 말 마무리 씩씩하게 잘할 테니까 3월 말 우리 회원님들하고 한구라 한번 하시자고요. 자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셔야 조철이 라이브 방송을 하든 이런 예상 컨텐츠가 올라가면 바로바로 사인이 갑니다. 뭐가 올라왔다고. 예, 구독하고 알람 종모양 있죠. 종모양 알람 설정까지 꼭 해 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 전에 엄지척 손가락 꾹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 자 제주 3경주 제가 달러박스 승부인데 요 제주 3경주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프레시 라이브에서 또 쫙 풀어드린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성민이의 4번마 역발삼 이놈이 역시나 올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자, 하지만 직전 경주에 분명히 이빠이 갖다 댄 그런 걸음이고
58kg라는 부담 중량을 조금 타는 것 같다. 4번마 역발상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요놈을 뒤로 놓고 조철이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린다 그랬죠. 달러박스 대가리. 4번마 역발상이 강대가리가 팔리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마필들 뭐 2번마 원더걸부터 3번마 제주정상, 5번마 황금제국, 6번마 성산대로, 10번마 인명장. 자, 요 중에서 조철이 강하게 노리는 마필 한 놈이 있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주력 한방 노리는 한방마권이 어제도 그랬지만 이제 한 20배 정도 보고 있어요. 20배. 서부 어저 뭐야 역발사는 뒤로 돌려놓고 뭐 현장에서 아예 꺾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꺾고 갈 필요도 없고 배당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자, 이 역발산이 분명히 요거 이빠이 걸음 다된 그런 걸음입니다. 직직전에 57kg 뛴 거보다도 훨씬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 뭐 오두마번들 예상가들이 뽑으려면 그냥 역발산이 무조건 그냥 대가리가 눈에 띄는 거죠. 하지만 현장에서 아마 어떻게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직전 경주 안개로 취소가 되면서 컨디션도 이거 직전만 못하고 뭐 다른 마필들도 안개 취소된 마필들이 많지만 특히나 인기 1위 대가리 팔리는 이 역발산이 컨디션이 제가 볼 때는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의 이 역발산보다 덜 팔리고 안 팔리고 하지만 자 역발산을 대가리 깨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한놈 요거 첫 번째 승부 아마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방좀 노리고 가겠습니다. 뭐 4번마 역발산하고 뭉쳐 들어와도 손해는 안 보는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올 것이고 역발산이 부러지는 순간 자,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하고 완짱 아나짜리 막건하고 해서 한 20배 정도 본다 그랬습니다. 뭐, 기복마들 혼전이기 때문에 20배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입니다. 3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역발산 대가리 깨러 가자.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이 제주 5경주죠. 네, 5경주와 7경주가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제주 5경주는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네, 제주마 4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 한 방. 대가리가 믿을 만한 놈이 하나 있기 때문에 대가리 하나 놓고 후착 찍어먹기로 들어갑니다. 자, 김홍건이가 기승을 한 10번마 백호 위너죠.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마필인데 600점 이하에서 우승을 하고 직전 경주는 승군에서 레이팅 25점에서 뛰었는데 자 요번에 초고속으로 또 4군으로 또 승군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덕분에 5.5kg 안 그래도 대가리인데 감량을 이렇게 그냥 많이 받고 이거는 외곽에서 안쪽에 뭐 3번마 수룡 그다음에 바로 옆에 9번마 세계의 왕 곽용남이 같은 거 요런 놈들이 선행력이 좀 있는데 10번마 백허 위너가 갈고 나가는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자 10번마 백허 위너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 찍어먹기 한방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 백호번개를 놓고요. 자, 일단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좋습니다. 자, 1번 마 붉은매. 부담 중량이 다들 요번에 대부분 높아요. 자, 60kg. 하지만 인코스 2점에 박성광이 결코 무시 못하죠. 자, 나윤아 기수가 직전 경주 늦추입 아쉬운 3착 따였죠. 올라오다가. 자, 부담 중량이 요건 뭐 1kg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2번 마 강남 재벌. 거기에 7번 마 원동이트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김대현 기수. 자, 요것도 58에서 60kg로 올라왔죠. 7번 마 원동이트. 자, 8번 마 정우 일품. 이놈 역시도 직전 경주 취입으로 끈끈하게 올라왔어요. 자, 54에서 57, 플러스 3kg. 부담 중량이 이것도 올라갔고요. 자, 그다음에 9번마 세계 여왕은 선행승부죠, 선행승부. 이 백허 위너는요, 데뷔전에서는 취입으로 올라왔습니다. 취입으로 대가를 쳤어요. 그것도 800m에서. 그 다음에 직전 경주는 갈고 앞선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9번마 세계 여왕이 선행을 먼저 튀어나가면 얘 보내놓고 외곽에서 슬금슬금 따라가도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번마 백허 위너를 놓고 조철이 지금 언급을 해드린 자, 요 놈들 중에 한 놈. 또, 인기마로 팔리지만, 짤를 놈두 놈. 해가지고, 10번마 백호 위너를 쌍복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한 방. 깔끔하게 요거, 뭐, 당연히 큰 배당은 안 나오겠죠? 당연히 큰 배당은 안 나오는데, 뭐, 999, 10,000원, 20,000원 먹는 거보다, 요런 거 예측권 5장, 10장 아니면 예측권 한 장이라도 찍어가지고 5배에서 10배 사이 나오는 거 만장으로 갖다 찍어 먹으면 맛있죠.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요것도 자신 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오늘 뭐 싹쓸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주 오경주 요 4군 기복마필들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한 놈, 찍어 먹기 한 방, 깔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제가 모두의 바람을 좀 잡았던 제주 7경주입니다. 자, 한라마 2등급 1400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70점까지. 자, 한라마 2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부담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부담을 편차를 잘 보셔야 되겠는데, 자, 이 7경주에 무슨 사연이 있겠습니까? 자, 일단 5번마 서부강자는 제가 뒤로 돌린다 그랬어요. 자, 이번 경주에 4번마 이 최고 연주라는 마필이 나옵니다. 4번 마 최고 연주. 직전 대비 7.5kg죠. 이게 직전 경주에 인기 6위였어요. 조철의 메인 승부였죠.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최고 연주를 놓고 돌격개시. 그죠? 복승식 21.8배, 쌍승식은 40배인가 50배인가 나왔을 겁니다. 하나짜리. 최고 연주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렸죠. 그리고 요 전경주에는 8번 사자우의 1번 국내성, 8번 1번이 또 A급 승부 한 방이었습니다. 그때는 최고 연주를 잘랐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4번마 최고 연주가
마주가 우정한 마주님이라 그랬죠. 우리 방송에도 한번 나왔죠. 라이브 방송에. 한두달 전인가요? 세달 전인가요? 우리 방송에 마주님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죠. 그 조철의 말, 키우는 말이 마주님 목장에 가 있다 그랬죠. 그렇다 그래서 뭐 마주님 이거 요번에 갑니까 안 갑니까? 촌스럽게 조철이 그런 얘기할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거꾸로 그분들이 물어봅니다. 조철한테. 요번에 부담 중량이 이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딴거 없습니다. 자, 5번 마 서부강자, 5번 마 서부강자. 요놈도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서부강자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서부강자도 상당히 좋은데, 이마필이 소윤이가 탈때 직전 경주에 좀 대가를 치긴 쳤는데 좀 기대더라고요. 그 마필이 기댄다는 거는 특히 제주경마에서 기대는 말들이 많은데 힘드니까 기대는 겁니다. 힘드니까. 오라이? 자, 그러면 직전 경주에도 52에서 56을 다니까 벌써 말이 휘청휘청 기대요. 그런데 요번에 몇 킬로입니까? 61킬로예요. 부담 중량 5킬로가 더 늘었어요. 이거 위험하게 보인다 이거죠. 자, 반면에 최고 연주도 51.5에서 이제 처음 달아보는 59를 달았습니다. 자, 직전 경주 상승식 머리 널널하게 쳤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4번 마 최고 연주의 현장 상황. 아예 받치기도 없이 꺾든지, 아니면 쌍복 대가리를 놓고 때리든지,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자, 요거 특히나 7경주,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셔도 좋겠고, 조철의 달라박스, 아무튼 5번 마 서부강자는 아니다. 달라박스의 완장으로 중배당 요것 또한 15배, 20배 나올 것 같습니다. 인기 대가리가 빠지고 두 방이니까. 자, 요거 7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확실하게 상한가 한번 바를 테니까. 자, 제주 7경주 눈딱 감고 조철하고 함께 시원하게 한번 상한가 한방 때리자고요. 이런 거는 한번 때려야 됩니다. 그냥 이거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한번 때리자고 7경주.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3경주,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세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3, 5, 7 중에 5경주, 7경주, 자, 요거 두 개가 메인 승부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부산 경마는 2, 4, 6, 8입니다. 2, 4, 6, 8. 자, 그 중에서가 아니고 지금 그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은 좀 이른 시간에 꼭 입력해 주시고,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을 저한테 문자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임자가 누군지 헷갈리는 그런 분들이 가끔 한두 분씩 나와요. 그 밑에 노란색은 한달 정액제, 12번 발송에 4주죠, 4주. 15만 원입니다. 정액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요, 밑에 새마을 금고로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일일 문자 들어오시는 분들도 새마을 금고로 두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게 한 곳으로만 너무 몰리다 보니까 우리 운영자가 체크하는데 좀 많이 힘이 들다 그래가지고 계좌를 좀두 개로 벌린 거니까 일일 문자도 새마을 금고로 넣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아무튼 이 방송 끝나면 내일 경마하실 분들은 일찍 좀 신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끝났고요. 부산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 유권 1300 별정 A형이고요. 안말경주입니다. 안말경주. 자, 요번 부산 이경주는요, 뭐 꾸역꾸역 뛰고 능력도 별볼일 없는 놈인데 완전히 뭐 올대가리가 팔려 유연명이 쳤다고. 2번마 원더풀 파일, 5번마 원더풀 파일. 이게 뭐볼게 있다고 이게 뭐 그냥 감자가리가 팔립니까? 부산 이경기 원더풀 파일 뭐 없어요. 데뷔전에서 후미에서 얼레벌레 했고 곧 안경주 첫 시대가 타고 이빠이 조져갖고 4차. 그 직전 경주도 페로비치가 기승해서 이빠이 조져갖고 4차. 물론 상대 마필들이 좀 똥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이렇게 인기로 갈 만큼 능력이 있는 마필로 생각되지가 않다. 그래서 부산 이경주는 승부처입니다. 뭐 요놈 깰놈들이 많죠. 안쪽에 인코스 이점 있는 1번 원더풀 스마티, 2번마 스타티세 요런 것도 밀고 올라와도 이상할 거 없는 마필이고요. 자, 4번마 닥터 탱고입니다. 계속 앞선에서 선행 가갖고 푸다닥 푸다닥 대고 부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주 서승훈이가 초반부터 꾹 잡고 늘어졌죠. 아마 각질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김혜선이로 바꿔놨는데 백광렬 조교사가 과연 어떤 작전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대로 하면 또 잡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각질 변경 한번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니, 선행을 맨날 가서 앞에 가갖고 직선 들어오면 퍼지는데 이렇게 따라가는 작전도 해봐야죠. 그래야 이 마필이 따라가 봤는데도 별볼일 없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똥말로 퇴역해서 나가는 거고요. 안 그러면 직전 경주 보니까 약간 올라오는 걸음이 보이더라고요. 4번마 닥터 탱고. 이번에 어떤 작전으로 나올지 요거 현장에서 한번 주의 깊게 요것도 봐야 되고요. 안쪽 선입 전개 찌르고 나올 수 있는 6번마 투투코인. 그다음에 8번마 퀄리티 퀸. 자, 요것도 기록도 1분 22초 7이면 쓸만한 기록입니다. 자, 서강주 기수가 다시 탔어요. 50km. 얘도 선두 능력도 있고 이게 원더풀 파일보다 못할 일이 없는데 자, 기록도 1분 22초 7, 1분 23초. 380 타임도 38초 39.7. 단지 유연명하고 서강주라는 차이라 이거죠. 결론은 5번보다 8번이 더 낫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9번마 하만 여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이거 하만군청에서 말들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좀 쓸만한 말들이 이제 가끔 하나씩 나와요. 이마필이 직전 경주 늦발하면서 요것도 아쉬움이 남았어요. 착차도 별로 없었고 그 직전 경주에는 선행 가갖고 아쉽게 덜미 잡혔고 얘도 맞짱깔만 하죠. 원더풀 파이라고 그렇잖아요. 4번마 닥터 탱고가 느닷없이 선행 갖다 조지고 쏘고 나가면 얘가 대가리 올 수도 있고 얘가 만약에 앞방 갔는데 쓰면
하만여왕산도 그렇고 퀄리티킨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붙어 들어올 수도 있고, 배당이 조금 더 나오면 안쪽 게이트 최은경이 꾹 잡고 있다가 느닷없이 날라서 오는 수가 있고. 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경주인데 이 경주를 첫 번째 승부로 잡았죠. 자, 결론은 5번마 원더풀 파일이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요 중에서 달러박스 대가리 한 마리가 분명히 노릴 만한 마필이 있다. 직전에 좀 경주 적응을 하면서 요번 경주 대비해서, 직전 경주 대비해서 요번 경주에 훈련시 모습도 왕창 좋다. 자, 고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들어갈라니까요. 자,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이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 자, 국산 6군의 1400 별정 A형. 자, 4경주도 뭐 그렇게 센 놈들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4경주에 승부처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다실바 등짝으로 바꿔놓은 8번마 챔프고, 뭐 다른 마필들이 워낙 딜딜하기 때문에 얘가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고 팔릴 겁니다. 팔리겠죠? 아직도 56kg면은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요. 8번마 챔프고 1400만 연장으로 지금 세 번을 뛰었습니다. 8번마 챔프고. 희한하죠? 임금만 조교사가 얘는 1400이 적정거리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1400에 연속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1월 14일 경주에 윤섭이 꼬마 기수가 몰고 들어왔어요. 그때 대길이 팔렸습니다, 얘가. 근데 이 오렌지 게라지가 부러지면서 배당이 나왔는데, 오렌지 게라지는 그 다음 경주에 쌍거리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주는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이 8번마 챔프고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왜 바닥에 자빠졌느냐? 이띈걸 보면 딱 나오죠. 얘가 윤섭이가 이제 요 정경주에 입상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좀 자신이 생겼나 봐요. 12번 게이트 외곽에서 차분하게 그냥 중후미권에서 따라와갖고 직선에서 때려도 되는데, 이 무빙을 했어요, 무빙을. 슬금슬금슬금 무빙을 했는데 외곽을 감아 올리다가 실패를 했어. 그러니 말이 쫙 탄력받고 올라오면 앞에까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무빙을 실패해갖고 외곽 3번매까지밖에 못 올라와갖고 직선에서 좀 한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는 얘가 지지고 앞에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훈련식 모습도 또 상당히 좋고, 거기에 다실바 안장이라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자, 그래서 자, 8번마 챔프고. 8번마 챔프고.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자, 물론 요것도 이제 큰 배당 노리는 경주는 아니고, 불안한 인기마들 꺾고, 필요 없는 바람 잡는 인기마들은 싹 꺾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승부처로 잡았다. 자, 그 후보군들은 1번 캐러비언 베이, 1번 캐러비언 베이, 3번 메이저 포스, 거기에 4번 돼지 스페셜, 이 6번마 꽃무리도 W입니다. 착차는 좀 있었지만 바닥에서 느닷없이 날라오면, 요새 안쪽 주로가 무겁다 그러잖아요. 요런 말들이 또 사고 칠 수도 있겠고, 7번마 라운드 파이팅, 뭔가 한타 결정력이 없지만
편성이 워낙 덜덜하기 때문에 실버 라운더 파이팅도 분명히 좀 얼레벌레 팔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9번마 최강 무지개 이놈도 직전 경주에 끈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에 뭐 2번 게이트도 얘도 안쪽 게이트였죠. 차라리 밖에 외곽 게이트로 빼갖고 흙안 맞고 외곽 선입으로 타는 게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4경주 편성이 8번마 챔프고를 놓고 어떤 놈이 대끼리가 갈지 모르지만 조철이 노리는 놈은 100% 대끼리 막건이 아닌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는 한 놈인데요. 직전 경주에 좀 경합하느라고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직전 경주에 좀 경합하면서 아쉬움 남긴 요놈에다가 사정없이 한번 갖다 찍어 먹을 테니까 돈만 찾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경주 8번마 챔프고, 8번마 챔프고를 놓고 찍어 먹기 한 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승부 두개 남았죠? 메인승부 두 개. 6경주하고 8경주인데요. 자,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부산 6경주. 요거 제가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에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제가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또 추천을 드려, 두번 추천 다 드렸어요.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과천 6경주입니다. 11번마 미쓰고, 최외곽 게이트를 받았는데, 발 빠른 마필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발 빠른 마필들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지만 그냥 슬금슬금 갈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서승훈이가. 요런 마필들은 차라리 서승훈이가 좀 낫죠. 얘는 서둘러서 앞에 좀 붙여야 되는 마필이니까. 근데 참고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 같은 거는 서승훈이가 제가 항상 못마땅하다 그러죠. 자, 11번마 미쓰고의 전개가 유리하다. 외곽 가마치기로 일단 앞선에 지지고 나가서 버티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메인 승부의 포인트죠. 메인 승부의 포인트. 자, 요거는 한네 구멍, 다섯 구멍, 다섯 구멍 중에 세놈 자르고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자신 있게 또 자신 있으니까 제가 메인 승부로 들어갔겠죠. 자, 11번만 미쓰고는 외곽에서 선행 선입으로 지지고 나가는 그림입니다. 얘 대가리고. 자, A1 플러스 전진구 기수가 연속 타고 있고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이 요하니스 덜랭이가 타고는 바닥을 쳤는데 전진구 기수가 힘 조절 잘 하면서 기가 막히게 탔죠. 무리 안 하고 추입으로. 자, 요번 경주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결코 불리해 보이질 않습니다. 자, 3번마 불의검. 직전 경주에는 1200에서 1400으로 경주거리를 갑자기 늘려버리니까 얘가 조금 짧았어요. 요번에는 그 중간 1300입니다. 다실 바로 은근 살짝 바꿔놨어요. 1번, 3번이 강영권인의 같이 동조 마필이죠. 1번, 3번. 2조 마필, 동반 출주를 했고. 자, 그 다음에 5번마 킹비드가 추입력이 또 있는 놈입니다. 이성재 기수, 5번마 킹비드. 자, 7번마 머니백. 착수는 7착이었지만 착차가 별로 없었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인건이가, 이 최은경이가 어떻게 탔는지 잘 보고, 여기서 제가
흙안 맞고 잘 탔네 라고 써놨죠. 그 전경주를 보면요, 이 모래 맞으니까 얘가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나중에 올라오더라고. 근데 요거는 흙을 안 맞고 외곽으로 빼갖고 도니까 올라와갖고 우승을 했어요. 직전 경주에 아쉬운 3착, 승군전에, 직직전에. 그다음에 직전 경주는 흙 맞고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말머리를 했어요. 안쪽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추임마들이 안쪽에 갇히면 그게 고로시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고로시가 되면은 얘네는 답이 없어요. 뚫고 나와야 되는데 뚫고 나올 금력이 없어. 앞에 다 가고 있어갖고. 그래서 추임마는 항상 외곽으로 빼내서 올라오는 게 정석이다. 근데 얘는 외곽으로 빼내지를 못해가지고 7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7번만 머니백.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자, 9번만 모닝썬더입니다. 계속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다가 직전에는 선입전개로 좋게 들어왔어요. 자, 2번 게이트에서 그야말로 최적전개였죠. 자, 요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데, 뭐 상태는 직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18조 김어수 가니 안 가니, 소문이 무성한 그런 집안이죠. 아, 소스도 많이 돌고. 소스는 개 조지나 소스입니까? 조철이 눈깔에 배당판에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아는 거는 조철이 알아서 캐치를 딱 하니까. 뭐 마판 20년 실전 배팅에 그런 거한 방에 겐또가 나오죠. 자, 9번만 모닝썬더. 자, 여기까지 해서 한 5마리 되죠. 요 중에 3마리를 꺾어내면 때리고 바치기 2방따 깔끔하죠. 메인 승부라 그래서 뭐 50배 100배 이런 것만 메인 승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꺾을놈 꺾고 때릴 놈 때리고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는 게 그런 게 메인 승부다. 자, 예측권 20장. 11번 미스고를 놓고 한 구라 찍어 먹는다. 자, 현장 예상.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의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 자, 우리 마지막 설거지를 잘 해야죠. 설거지 잘 하고, 내일 또 기분 좋게 토요경마를 또 맞을 텐데요. 대본 8경주도 역시나 달러박스 벤츠한테 들어갑니다. 국산 3군 1800, 뭐 3군 한 중위권 정도들 마필들인데요. 자, 출전마 중에서 요 2번마 월드 체인지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최근 3연승인가요? 그죠? 하나, 둘, 셋. 네, 3연승. 직전 경주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뭐, 대줄이지만 단통 한방 때리자. 승리 매직핀하고, 월드 체인지하고. 3배. 3.1배 나왔네요. 자, 2번만 월드 체인지가 과연 이번에도 또될 것이냐. 뭐, 상태는 괜찮습니다. 맘만 먹으면 뭐, 앞에도 나갈 수 있고.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죠. 6번만 영광의 축제, 8번만 톱메이트, 이런 게 선행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안쪽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잘 생각 좀 하시자고요. 자, 이 1번마 루카썬하고 2번마 월드 체인지하고 아마 이두 놈이 최저배당이 갈것 같습니다. 얘가 앞에 가고 루카썬이 때리고, 이게 3연속 입상이잖아요. 날라오고는 바닥에서도 날라오고, 요새는 아예 바닥은 아니더라고. 2번, 1번이 최저배당 가는데, 결론은,
조철이 놓고 가는 달러 박스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번, 2번 대끼리 맞고는 단돈 10번도 안 산다. 너나 사세요. 들어오면 조철이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십시오. 하늘 보고, 이게 담배 한대 피시면서 하늘 보고 그냥 조철이 시발시발 새끼 이러고 한번 욕 한번 하십시오. 그욕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대끼리. 너나 많이 사세요 하시고, 자, 1번, 2번을 때려잡으러 갈한 놈. 그놈을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저는 얘가 쌍승식 머리까지 온다고 보기 때문에, 달러 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뭐,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죠. 일단 두방 때리게 되는 거겠죠. 2번 월드 체인지, 1번 루카선. 자신 있습니다, 이거. 딱 걸렸어요. 2번 월드 체인지하고 들어오면 한 방으로 주력 완장으로 갖다 꽂는 거고, 뭐, 루카성 같은 게 들어오면 배당으로 좀 들어오는 거요. 강력한 대가리가 부러지면 중배당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까지. 진짜로 오늘 조철이 목소리에 좀 힘이, 목소리는 좀 아직도 쉬어갖고 있는데 힘이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뭐, 경마는 끝나봐야 알지만, 아무튼 컨디션도 좋고 기분도 좋고 많이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기 때문에 그런 주말, 요번 주말 3월 말은 조철과 함께 뭐 시원하게 한구라 하는 그런 경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꼭 문자로 부탁드린다. 문자 꼭 주셔야 됩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놓으시고 편하게 그냥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물러갑니다. 자, 오늘 제주 3경주, 5경주, 7경주. 그중에 제가 7경주 행운의 럭키 7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부산 2, 4, 6, 8.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5경주, 7경주, 부산은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3월 25일 금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자, 실전 배팅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